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저희가 한번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종목 볼까요, 과장님?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그 바이오 생명과학 쪽에서 바이오 관련주로 엮여 있는 코오롱 티슈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거래 재개되고 네, 나서. 네, 맞습니다. 지금 거래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일단 먼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은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사의 인보사 K에 대한 미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을 진행을 실제로 FDA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K가 성분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되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볼 때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전에 상당 기간 2019년 5월부터 거래 정지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된 거래 정지가 이어졌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변함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제 거래가 정지되던 그런 이슈 속에서 투자자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거래가 정지되었다라는 것은 또 투자를 했었던 모멘텀과는 다 정말 반대되는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된 부분이다 보니까 거래 재개된 이후에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이 당분간 흐르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투자를 했었던 이러한 투자자들의 모멘텀이 여전한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지금 성분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모멘텀과는 다른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투자했던 포인트가 맞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차익 매물은 어쩔 수 없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보사 K라는 이 의약품은 무릎 통증을 2년 정도는 없애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방을 해준다라면서 이제 연골과 관련된 부분이 재생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슈가 됐었던 센세이셔널한 그런 의약 품이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 거래 정지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1핵제와 2핵제가 있는데 2핵제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는 점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인보사K의 가장 기대스러웠던 연골의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은 2년 동안 통증을 없애주는 약인 것도 분명히 좋은 효능이지만 연골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센세이션한 부분이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임상으로 이러한 효과가 변함이 없느냐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코오롱 티슈진이 어떻게 보면은 밝혀내지 못했었던 이 임상 이핵제가 변함으로 인해서도 이제 허위로 보고를 했었지만 이러한 성능만큼이 유효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 임상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되게 좋은 흐름들이 이틀 동안은 나왔지만 결국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이 거래가 재개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쪽에서 임상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아냈기 때문에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보사 K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해외의 주요한 바이오 기업들로 네.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이핵제가 신장세포로 이렇게 허위로 보고가 되었지만서도 그만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이 많고 미국 FDA에서는 효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다시금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요,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전 투자자들의 수급 소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시금 진행되는 임상 재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종목 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내용들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손절가 13,000원 제시드리면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젠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하락하면서 13,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13,000원이 깨지면 좀 위험하다라고 손절라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은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 한창산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연과 관련된 기초원료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의 주가 하락이 대략 한 5%에서 6% 정도 나오고 있고 장중에는 거의 9% 가까이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당장 특별한 이슈가 있느냐 이런 부분 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기업이 아연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철 구조물 관련된 이런 기초 원료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성분, 아연이라는 것에 대한 사업은 되게 안정적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 수준이 나왔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 거의 3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이미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면서 추세는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속에서 최근에 러시아가 지금 핵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쪽으로는 지금 이러한 대규모 핵 실험을 하겠다고 핵 훈련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쿠바의 미사일 사태 이후에 아마겟돈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난 핵 위협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핵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입으면서 9월 말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핵이 방사능 성분이 있는데 방사능에 대한 해독 효능이 있는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지금 한창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얻어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창 산업이 당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뭐 아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제올라이트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혜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부터 지금 시장에서는 핵 관련 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익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처럼 강한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창산업이 아연과 관련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핵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급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핵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도 도망쳐야 된다라는 안내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는 상황이지만 기왕이면 변동성을 좀 피하시면서 네. 관망하시는 방향으로 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9,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창산업도 역시 조금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으로 손절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세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이 아프리카 TV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준비를 한 이유는 상위 종목에 거의 테마주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 도망쳐야 될 종목들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제가 오늘 버텨도 된다는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1인 미디어 플랫폼 관련해서 온라인 방송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유튜브 이런 기업들과 같이 이제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앞으로 산업 자체가 이런 오프라인 극장 산업이라 극장 산업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사업이 성장해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업의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TV도 계속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조금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는 언택트 강력한 수혜를 받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25만 원 구간에서 거의 7만 원, 6만 원 구간까지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9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동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88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밸류에이션이 거의 11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말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을 위주로 하면서 평균적으로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10배인데 평균적으로 미디어 플랫폼 관련된 부분은 30배에서 40배까지도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인즉 지금 당장 30배, 40배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지금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왔고 여기서 다시금 한번 성장성, 내년부터 다시 실적이 성장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면 30배와 40배 같은 그런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아프리카 TV는요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앞으로 트렌드로 타고 가는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을 종목 같습니다. 버텨도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당연히 버텨도 되는 만큼 현재가 가능하고 묘포가는 9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까지 오늘 YR하는 종목들, 뭐, 앞에 두 가지는 좀 도망쳐야 되지만, 아프리카 TV는 우리가 조금 지금 담아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YR하는 강현우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